입장에서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낯설은 것같다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보면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영어로 제가 낯설은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지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우게 되면, 추우게 되면 햄스가 지금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바닷가 나왔을 때는, 바다 나왔을 때는 언제나 바람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바닷가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계속해서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바람을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야기 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와봤습니다. 아까 전에는 줄이 바로 닦아졌었는데, 줄이 바로 닦아졌는데, 지금 자체는 줄이 여러분들이 더 닦고, 지금 오른쪽으로 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휴지를 못 박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광고 시간이거든요. 광고 시간에서 우리가 남자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단계는 습지를 안 하고 꼭 습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미끼를 한 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만 나왔습니다. 미끼를 깨끗하게 날라갔고 소리 들어가고 싶으면 좋죠. 이럴 때는 고기도 미끼 닦고 보면 안 되고 깨들이 많이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지렁이로 엄마리를 그대로 끼었습니다. 엄마리를 그대로 끼었는데
번마리에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를 좀 잘마다 뛰었습니다. 한번 파주면 흡진하고 다 아주 힘들어요. 바람이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이렇게 날씨대로 쏘는 장면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날씨대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여러분들의 합사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합사는 바람 불 때는 많이 날립니다. 많이 날리고. 그리고 지금 나일론 줄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제가 이렇게 바람을 불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나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일론으로 선택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되게 어렵군요. 앞에 보다는 지금 현재 줄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적대 때면은 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